잠시 후 각 발전소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부N이 방송됩니다. 해양발전본부는 이부두 석탄하역기에서 무재해 무사고를 염원하는 위험스탑 안전총력을 위한 해양발전본부 안전기원제 및 안전결의대회를 시행했습니다. 김성균 사업부 사장은 평택발전본부를 방문해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 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서인천 발전본부를 방문한 이상현 본부장은 5월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 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본부 및 협력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2023년 계획예방정비공사 무사고기원 안전결의대회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출근시간 계획예방정비공사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실천 피켓팅을 시행했습니다.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가끔은 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취미가 명확하게 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종종 자연을 보며 힐링을 느낀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함이 느껴진다. 제대로 거절할 줄 안다.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중에 무엇이 됐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우리 회사 곳곳에 새로운 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전하는 서부N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해양발전본부는 이부두 석탄하역기에서 무재해 무사고를 염원하는 위험스탑 안전총력을 위한 해양발전본부 안전기원제 및 안전결의대회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양발전본부 노사 및 4개 협력사 간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본부장은 남은 OH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발전본부 및 협력사 근로자 모두는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성균 사업부 사장은 평택발전본부를 방문해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 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김성균 부사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발전소를 잘 운영해준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요. 또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교차 점검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현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택발전본부는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평택만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현 본부장은 서인천 발전본부를 방문해 5월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 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상현 본부장은 안전활동 실적 보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고위험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제거에 시간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서인천 발전본부는 상반기 계획 예방정비공사 준공시까지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본부 안전 메시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산발전본부는 본부 및 협력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2023년 계획예방정비공사 무사고기원 안전결의대회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이상용 본부장은 전 근로자의 안전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본사 김창석 예방안전부장의 특별안전교육과 정인수 안전품질팀장의 소방안전교육도 진행되었는데요. 군산발전본부는 계획예방정비공사 기간 동안 CEO 안전기본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출근시간 계획예방정비공사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실천 피켓팅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피켓팅은 정문으로 출근하는 5H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부장, 실장, 관리감독자, 협력사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안전관리 핵심 사항 등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과 간식을 배부했는데요. 이상용 본부장은 안전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365일 안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작동성을 높여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도 물을 찾게 되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물 대신 커피나 차로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 대신 마셔도 되는 음료, 마시면 안 되는 음료, 과연 뭘까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는 보리차, 현미차, 루이보스 차가 있고 마시면 안 되는 음료는 녹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 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 섭취, 내 몸에 맞게 건강하게 마셔주세요. 서부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